SUV 사려고 하셨던 분들 잠깐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UV 신차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게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거든요. 일단 이렇게 생긴 차, 저렇게 생긴 차, 그렇게 생긴 차가 한 번에 공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4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차도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소개할 차는 이네오스라는 브랜드의 그레나디어라는 차입니다. 뭐 신차라고 하니까 이름은 생소할 수 있는데 브랜드도 생소하잖아요. 일단 이거 영국 브랜드입니다. 먼저 디자인 보면요, 고전적인 집차 같은 느낌도 들고요, 클래식한 면도 굉장히 부각된 것 같아요. 울그락불그락 굉장히 힘 좋게 잘 나갈 것 같은 차들인데 얼핏 보면 랜드로버의 구형 디펜더 디자인 같기도 해요. 그런데 가격이 4천만 원대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에? 이게 말이 된다고? 쉽잖아요. 사실 이 차를 만든 기업 이네오스는요, 영국에 있는 석유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CEO가 구형 디펜더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5년에 랜드로버가 디펜더를 단종시키겠다고 했을 때 직접 조금이라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단종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꺼내긴 했지만 뭔가 디자인이 둥글둥글해지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차를 갖고 싶으니까 내가 만들어 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차가 그레나디어입니다. 야씨, 이게 말이 돼? 싶잖아요. 아무리 그 차가 좋아도 그렇지 차를 가지려고 차 기업까지 만들어 버려? 그런데 돈이 정말 정말 많으면 가능하겠죠. 이 회사의 CEO 세계 부자 순위 50위대에 있는 사람인데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100위권 밖에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란 소리죠. 자, 근데 자동차 껍데기 뭐 그럴싸하게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자동차가 껍데기만 만들다고 좋은 차가 아니잖아요. 뭐 엔진 어떻게 할 거고 차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건 그레나디어에는 BMW 6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드는 곳도요, 프랑스에 있는 벤츠 공장을 인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발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게 아니라 엔진 사오고 공장 사오고 껍데기만, 그것도 원래 있던 차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가져온 디자인이다 보니까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디펜더의 3분의 1 가격, 그러니까 4천만 원대에서 판매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면 1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랜드로버 쪽에서는 조금 화가 났을 거잖아요. 내가 옛날에 만들던 차 디자인 그대로 가져가? 하면서 화가 나고 소송까지 걸었대요. 그런데 영국 법원은 이네오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생산도 계속 되고 있고요, 판매도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식 수입도 목전에 앞두고 있다고 해요. 수입사로는 차봇 모터스라는 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올 상반기 중에 성수동에 매장을 열고 판매를 시작할 거라고 하거든요. 단단해 보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산악 지형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단단한 바디 프레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륜 구동도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실내 디자인도 고전적인 디자인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뭔가 첨단이지만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항공기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죠. 어쨌든 정식 판매 전에 오는 3월 30일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다시 현장에 가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는 SUV 같은 픽업 트럭인데요, 알파 모터라는 브랜드의 울프 플러스라는 차입니다. 이것도 브랜드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미국의 신생 브랜드예요. 2020년에 만들어진 기업인데 금융과 IT 쪽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우리 차 만들어 볼래? 하고 만든 기업입니다. 인상적인 건 대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건데요, 뭔가 국뽕이 차오른다. 공개한 차들 보면요, 이쪽도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이에요. 국내에 먼저 출시할 차도 뭔가 남자들의 마음을 울릴 것 같은, 뭔가 와일드한 감성을 끌어낼 것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전기차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443km까지 간다고 하니까 거리상으로도 충분하게 쓸만하게 나왔죠. 가격도 4천만 원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39,000불에 판매가 될 거다라고 하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4천만 원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건 진짜 미쳤다 싶죠. 같은 디자인에서 내연기관 차로 나온다고 해도 4천만 원대 하면은 오, 싸다 싶은데 전기차인데 4천만 원대라뇨.
문제는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플랫폼만 어디서 사오면 위에 껍데기 씌우고 차를 출시하는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신생 브랜드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수가 투자를 받아놓고 차를 실제로 양산하지 못한 채로 무너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브랜드도 그런 건 아닌가 의문을 품는 건데요. 지금 사진 위주로만 공개가 됐지 실제로 굴러는 가는 건지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지? 미국 차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개하는 건 대표가 한국계라서 그런 건가? 어쨌든 이것도 공개가 3월 30일이네요.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되나? 어떤 거 가야 되지? 사실 3월 30일부터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최되거든요. 그 모빌리티 쇼 안에서 이 차도 저 차도 공개가 되는 건데 이번에 신차 소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SUV 위주로요. 모빌리티 쇼 자체만 보더라도 행사장 규모도 두 배로 키웠다고 하고 참가 기업도 전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참가 기업도 모빌리티 쪽만 20개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볼 차가 많겠죠. 저는 그 중에서 주인공은 쌍용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쌍용차가 모빌리티 쇼에 나오는 게 4년 만이거든요. 확정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모빌리티 쇼가 시작되는 3월 30일에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변경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고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차량 전시를 17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쌍용차에서 나오고 있는 차들의 새로 나온 KG 모빌리티 그 로고 박힌 모습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들고요. 근데 쌍용에서 17대나 전시할 게 있나? 지금 쌍용차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차 중 보면 8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9가지 차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건데 신차 4개가 공개됩니다. 첫 번째로는 토레스 EVX입니다.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인데 U100이라는 코드네임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차긴 하죠. 쌍용에서 전기차라고 하면 사실 전설 속에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코란도 이모션이라는 전기차를 내놓긴 했었는데 당시에 뭐 경영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또 배터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 달에 10대도 못 만들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토레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 비아디랑 배터리 계약을 해서요. 공급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거 정보를 조금 캐보려고 쌍용 측이랑 얘기를 해보긴 했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400km는 넘긴다고 합니다. 코란도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300km 약간 넘는 거리여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장거리 운행할 때는 굉장히 불편할 게 약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400km를 넘겨서 비교가 안 되는 주행거리를 보여줄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가격도 꽤 합리적으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쌍용차가 KG그룹에 인수되면서 토레스를 발표했죠. 그리고 토레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뭔가 합리적인 가격대를 들고 나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마켓 쉐어를 차지해 나갔었잖아요.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는 쌍용차라는 브랜드를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꿀 거니까 이때 출시하는 토레스 전기차 이것도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나 기아 전기차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내보낼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어느 정도 가격대도 듣긴 했는데 어쨌든 보조금은 전부 받을 수 있는 선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꽤 눈여겨볼 만한 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차는 코드명 KR10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차죠. 코란도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KR10 공개된 디자인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그동안 스파이샵부터 이렇게 저렇게 대부분 정보가 유출되긴 했지만 그거는 일부 그 차를 찾아내신 분들이 보고 사진을 찍은 거고 실제로 보고 싶잖아요. 이번에 모빌리티 쇼에 양산차에 가까운 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모빌리티 쇼 가면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못 오시더라도 저도 컨텐츠로 해서 다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자 이제 쌍용이 공개하는 4개의 신차 중에 2개 차종은 컨셉카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컨셉카의 추세가 신차 양산될 때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아마 KR10이 양산된 뒤에 그 다음에 나올 차들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SUV 기아의 EV9입니다.
EV9 이제 뭔가 사골 같은 느낌도 들어요. 컨셉카부터 뭔가 발전 모델까지 계속해서 정보를 보다 보니까 이거 아직도 출시 안 됐어?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뭐 디자인부터 해서 컨셉부터 해서 공식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차를 안 보여주네. 그 차를 모빌리티 쇼에서 보여주면서 출시를 알리겠다는 거죠. 일단 공개된 정보로 보면 외관은 컨셉카랑 거의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다만 내부는 컨셉카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핸들도 없고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대기아 전기차가 보여주고 있는 그 인테리어와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이제는 컨셉카가 아니라 상용화가 된 완성차를 공개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옵션부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현장에서 뜯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었다면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 꽤나 기대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SUV들 뿐만 아니라 미니라던가 테슬라 또 여타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새로운 차 또 연식 변경 모델도 들고 나와서 보여줄 예정이고요. 또 여기엔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UAM 같은 새로운 탈 것들 또 신기술이 현장에서 보여지고 또 직접 만져보고 타보고 할 수 있으니까 기대가 안 될 수 없겠죠.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대중에게 공개가 되는데요. 저는 그 하루 전인 3월 30일에 가서 미리 보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여기 타방 채널에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 싶은 분들 아니면 관심 있는데 못 갈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